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한때 하락장에서 아주 꿋꿋하게 버티면서 거의 증권 관련 모든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안 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방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파트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열흘 사이에 북한이 5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고 또 어제는 또 동해상을 넘어서 태평양까지 또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한미 군당국이 대응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런 기조는 한동안 이제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권이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뀐 이후에 강경책 기조가 계속 될 것 같고 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동맹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중소형 방산주들 움직임이 네. 이제 큰 편이고 대형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거는 대북 관련된 이슈들이 장기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영향에는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방산주 같으면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아닐까요? 뭐 그런 점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2018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약 4년 전에 일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 톱 20에 한국 기업은 없다. 침몰하는 방위산업, 경쟁력 떨어지는 국내 방산업계.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불과 3, 4년 지나서는 지금 우리나라 뭐 K방산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아주 특히 이제 요즘처럼 뭐 곳곳에서 분쟁이 있는 이 상황에서 글로벌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말씀하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제 정권이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예. 교체가 되고 방산이 이제 적폐로 몰리면서 네. 국내에서는 대규모 충당금이 잡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이렇다 할 수출이 크진 않았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 그리고 수출이 계속 진행돼 오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계약이 되고 있는데 네. 통상 한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이 이제 개화되는 시기인데 그게 전쟁을 통해서 촉매 역할을 해서 수출이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통상 2000년대부터 국산화, 2010년대부터 수출이 시작돼 왔던 것들이 장기에 걸친 프로젝트들이 지금 단기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해외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정권은 5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자, 우리나라 이 빅5로 추려지는 이 방산 관련주 수출 소식이 뭐 계속해서 전해져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얼마나 됐는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작년부터 해서 큰 프로젝트가 UAE의 청궁2 네. 4조 2천억 수주 계약이 된 게 큰 프로젝트고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함께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수주가 이제 의미가 큰데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의 FA-50,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묶어서 11조 9천억 1차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예. 연말이 되면 이제 2차 계약분 대략 한 20조 원에 가까운 규모가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주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일 큰 수주고 의미가 큽니다. 단기에 이제 납품되는 물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다른 국가들의 수요도 이제 자극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집트나 호주, 노르웨이, 다양한 국가들의 수주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빅5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방산 빅5. 네. 한국항공우주, 이제 네. 공군에 하고 있고요. 하나 디펜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이게 네. 이제 11월에 합병이 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LIG 넥스원 유도무기를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면서 네. 주로 그 소프트웨어 관련 레이더 사격 체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 KT전차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를 주요 방산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빅5는 항상 뭐 최근에 아주 많이 화제가 됐었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 수출 모델을 보자면 아주 고성능의 하이엔드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아랫단 제품이라 그러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이제 고마진을 내는 거는 맞습니다. 뭐 제품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미들급 무기에서도 내수와 수출을 구분해 보면 수출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수출 이력들이 있는데 그런 수출에서 확인이 됐고요. 통상 이제 수출에서는 수입하는 국가의 무기 소요가 얼마나 강한지가 그 가격과 마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폴란드가 이 수요가 굉장히 급하고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진을 굉장히 잘 받을 거라고 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방산 물자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하고 마진을 붙이는 뭐 이런 방산 원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경쟁 무기와의 단가가 중요하고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기 체계의 원가가 얼마인지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국내가 뭐 개발비 같은 거를 국산 무기에서 국내에서 다 소요를 녹였기 때문에 수출하는 단가에 경쟁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마진도 좋게 잘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 전차가 뭐 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그 기술력을 갖춘 독일 전차하고 비교해서 성능이 앞서지는 않는데 독일에다 주문을 하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 독일에다 주문하면 뭐 10년이 걸리는 게 네. 한국에다 주문하면 1년 만에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강점이라고 저 군에서 들었고요. 또 하나는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이 방산이 항상 북한하고 대치해 있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이 수요도 있었고 기술이 발전한 상태에서 빠르다는 거, 이 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나,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캐파, 통상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많이 생산하는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해 만드는 전차가 해봐야 한 5, 60대 정도입니다. 예. 이게 자동차랑 비교하면 몇백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잘 만들고 있는 국가가 아무래도 부품을 소싱하는 문제라든지 공정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예. 유럽은 군비를 계속 감축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전차는 운용하는 전차들도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K2 전차가 전력화가 돼서 잘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캐파 문제가 훨씬 탄력이 큽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고려를 했고요. 당장 내년부터 K2 전차 납품이 가능한데 올해 계약하고 내년에 납품을 한다는 건 방산 그 수주 계약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뭐 사건입니다. 예. 그만큼 탄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무기 체계를 다 우리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된 무기에 대한 부품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무기를 수출할 때 기술을 이전하고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잘 대응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 인접국들이 아주 관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들여올 수 있는 곳 어디냐 어느 정도 품질을 보증하면서 이게 한국이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출발은 뭐 자주 국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5년 만에 태평양을 넘어 이제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무력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내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 내수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수 수요를 가지고 성장을 극대화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수 수요는 그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국방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뭐 GDP 성장률에 일부 추가되는 정도에 제한돼 있고요. 거기서 방위력 개선비도 한 3, 40% 정도로 한정돼 있고 마진도 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내수의 성장보다는 이 내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수출에 대한 최근에 이제 그
케파라든지 유지보수 같은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잘 돼 있는 거죠. 국내도 무기체계들을 전력화한 상황에서 그 전력화의 유지보수나 생산 설비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군비가 감축되는 이 기조에서 수출이 필요한 나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 무기체계들이 내수를 바탕으로 수출이 확장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이제 북한의 위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느 정도 방산의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또 때마침 속보가 떴는데요.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다시 한국으로 회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방산 수요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은 또 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에 다시 부각이라는 점에서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러시아 무력 도발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접국들,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의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무기 수요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방산 관련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세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폴란드가 대표적인데요. 이번 이제 계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면은 2030년까지 국가 방산 물자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조는 뭐 폴란드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단기에 끝날 거라고 뭐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애초에 뭐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이런 그 흐름들이 에너지 안보 차원 또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에 맞물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체적인 기조가 신냉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계사적 흐름이 단기에 방향을 바꾸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뭐 속보도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의 긴장감들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끝날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뭐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제 군비 증강으로 전 세계가 이제 가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러시아 전쟁이 단기에 좀 소강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군비 증강 기조는 각국에서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방산주는 계약에서 실적에 반영돼 있기까지 워낙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 소식이 뜨는 뉴스에 팔아라 뭐 이제 세론이 이제 네. 이른바 방산주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해외 수출권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고 주가에 호재로 미치는 기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트렌드였는데요. 통상 과거에 해외 물자를 수주를 하면은 장기로는 8년에서 10년까지도 납품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이제 과거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얘기 나눴던 국내 뭐 북한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 안 드렸지만 우주 관련된 그런 뭐 누리호 발사라든지 이런 것도 방산주 연계가 많은데 이런 이슈들이 대부분은 다 장기에 걸친 실적 반영이고 단기적으로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가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면 세론, 그냥 뉴스에 파는 뭐 그런 이벤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폴란드를 기점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폴란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에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를 높여갈 거고요. 다른 국가들도 이 물자 도입에 대한 속도들을 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 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아무튼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방산주를 포함해서 태조 이방원이 약세 장소에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또 재료가 다 선반영됐는데 이 너무 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단기적인 주가 차트 또는 이제 주가로만 보면은 뭐 두 배가 올랐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는데
큰 그림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방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너무 많은 뉴스로 보도되고 한국의 방산 물자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조가 돼서 이게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경쟁력, 그건 뭐 전 세계의 방산 그 국방 예산이 연간으로 한 2000조 되고요. 미국이 한 700조, 한국이 한 60조 정도가 되는데 국내 5대 방산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은 한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미국 4대 방산업체들의 매출이 연간으로 한 280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수주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폴란드 수출 12조 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4년 내로 반영이 되게 될 텐데 연간 매출을 한 3조 정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주되는 많은 국가들의 그 수주들이 해외 현지 생산을 통해서 또 매출이 증가를 할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의 주가가 변동성은 심화되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에 그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일부 오버슈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긴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도 성장할 포인트나 성장력이 여기 많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저 한화 시스템은 왜 유독 그렇게 52주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37%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한화 시스템은 재작년에 이제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면서 UAM 그 도심형 드론 항공 네, 그런 쪽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궤도 위성이나 인공위성 안테나 같은 신사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 차이가 방산업이랑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신사업이 좀 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에 5천억 투자, 인수 투자를 한다는 발표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희석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투자 때문에 또 그런 거군요.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보면은 아주 미인주 형태로 주가가 아주 그 좋은 차트를 그리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숨고르기로 봐야 될지 만약에 다시 이제 어떤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뭐 괜찮은 종목이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부분의 수주 뉴스가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민수 조선업까지 뛰어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방산주와의 희석, 이중산업에 대한 투자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이 수출에 대한 실적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빠르게 우상향할 거예요. 그리고 해외 수주는 여전히 내년까지 이제 많은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로는 수주 이슈가 약간 일단락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적이 단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지수와의 괴리가 벌어져 있지만 4분기 내년 실적들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육군과 공군은 있었는데 해군이 없었다. 네. 육해공을 다 갖추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그림에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루머로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인수 기대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지금 경기 둔화 상황에서 수출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방산업이 거기에서 이제 정부랑 같이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사업군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산사업부를 갖고 올 줄 알았는데 민수사업까지 같이 가지고 오게 되는 네.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 뭐 추가적인 자금 소요라든지 아니면 실적 변동성 우려 같은 것들은 단기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워낙 이제 큰 덩치를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우려도 같이 겹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의 이동헌 방산파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